어제 김재근 선수 같은 경우는 중앙에 있는 노란 공을 먼저 공략을 해서 네. 득점을 했던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방법으로 이 축구를 풀어내게 될지 두 선수의 16강 경기 김재근 선수의 공격으로 출발합니다. 뒤돌리기로 잘 풀어내면서 또 기분 좋은 출발을 하는 김재근 선수입니다. 가장 뭐 무난한 방법으로 시도를 했고요. 내공이 빨간 공보다 지금처럼 먼저 나오는 조금은 얇은 두께의 출발을 해줘야만 이제 득점이 좀 수월해요. 네. 점 이후의 배치는 뭐 썩 아주 좋아 보이는 배치는 아니네요. 네. 포지션 형태가 이제 갖춰지지를 않다 보니까 사실 뭐 여러 방법으로 시도를 하긴 하는데 그렇죠. 그래도 우선 득점 성공률이 높은 쪽으로 시도를 하는 게 좋고요. 네. 아 그리고 이어지는 공을 풀어내면서 연속 득점 앞돌리기로 맞춰냈네요. 충격량을 충분히 주고 회전까지. 우선 지금도 일목적후 노란 공보다 내공이 아주 순간적으로 먼저 나오는 좀 두툼한 두께에서 출발을 시켰는데 회전량을 잘 걸어줬습니다. 네. 처음부터 짧은 쪽으로. 오, 네, 네. 이번에도 풀어냅니다. 점수 3대 0. 초구부터 해서 연속 3번에 네. 자, 득점을 지금 뒤돌리기 형태로 시도를 했고요. 또 처음부터 아주 짧게 만들기 위해서 강한 스트로크를 사용을 했는데 자, 시작부터 흐름이 좋네요. 뒤돌리기로 빨간 공 오른쪽으로 돌려내는 시도인데 자, 두껍게 밀어주고 네. 이것마저도 득점입니다. 김재근 선수가 뭐 첫 이닝부터 몰아붙이네요. 김재근 선수 뭐 크라운 에테 주장을 지금 원년부터 계속해서 이어주고 있고 사실 이 PBA 투어들을 뛰는 선수 중에서는 이제 상당히 강자거든요. 네. 아직 우승이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결승 무대는 한 차례 가긴 했지만 준우승을 했고요. 자, 회전이 좀 걸려 있는데 아 그래도 짧게 빠져나가는. 워낙 코너 깊숙한 쪽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저 회전량이 많이 걸려 있어도 살짝 짧은 쪽이었죠. 네. 김재근 선수 뭐 아직까지 우승이 없긴 하지만 그래도 워낙 실력 자체가 탄탄하기 때문에 만약에 한 번 첫 우승에 물꼬를 튼다면 계속해서 또 연속 우승이 그렇습니다. 나올 수 있는 선수입니다. 네. 빗겨내고 네, 네 맞춰냈죠. 점수 4대 1. 고상훈 선수 같은 경우 최근 아주 좋은 성적이 그래도 나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네. 보니까 지금 오랜만에 또 방송 경기에 이렇게 보여지는데 고상훈 선수도 뭐 실력 면에서는 뒤처지지 않는 그만큼 뭐 잘 갖춰진 고상훈 선수고 이제 최근에 경기력이 좀 안 나오다가 이번 시즌 보니까
조금씩 이제 살아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 여기서 원뱅크 넣어치기가 오히려 짧게 나오는. 네. 네. 여기에서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정확하게 사실 맞춰내기도 불편한데 그래도 한번 시도를 해봤고요. 자, 충돌이 네, 먼저 발생이 돼버렸습니다. 그렇죠. 네, 이번 두 번째 이닝은 공타로 물러납니다. 지금 목적 구간에 충돌이 있다 보니까 약간 두께 사용을 좀 많이 했는데 내공하고 충돌이 나는. 네, 그렇죠. 오, 아, 네. 맞춰냈고요. 한 점 따라 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두 선수 여러모로 뭐 기록적인 부분도 비슷하고 지금 뭐 전체적인 뭐 지표가 사실 네. 이렇게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승부가 쉽게 날 것 같진 않고 네. 초반에 그래도 조금 기선을 조금이라도 더 먼저 가져가는 쪽이 승리할 가능성이 사실 높아 보이는. 고상훈 선수가 조금씩 아. 네, 빗나가는 장면이 나오고 있네요. 네, 지난 첫 이닝에 이어서 이번 이닝도 단타로 스코어를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옆돌리기. 자, 힘을 가볍게 빼줬고요. 네. 네, 득점 성공입니다. 자, 지금 코너를 아주 바짝 돌아야 되는데 내기 쉽지 않았네. 네. 우선 빨간 공을 공략했을 때 또 충돌의 위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예민한 두께에서 코너까지 밀어주고 그러면서도 최대한 또 뽑아내야 되는 어느 정도 비슷하게 진행이 되긴 했지만 좀 살짝 위험성이 좀 있다 보니까 득점이 되지 못했습니다. 바로 옆돌리기로. 자, 우선은 길게 나갈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네. 네.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아직 뭐 경기 초반이다 보니까 두 선수 템포도 상당히 좀 빠르게 가져가고 있고 직관적으로 지금 선택을 하고 공격을 하고 있긴 한데 정확도에서 아직 네, 확실하게 잘 나오고 있는 득점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얇은 두께에서 끌어줬는데 네. 득점 성공이고요. 자, 김재근 선수 그래도 계속해서 차곡차곡 점수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크라운에테 선수의 뭐 경기 때마다 정말 열심히 응원을 해주시는 네. 네. 상당히 뭐 연로한 네. 정말 당구팬이 아닌가 그렇죠. 보여집니다. 아주 얇은 두께로 공략을 하긴 했는데 네, 길어졌어요.
점수 6대2. 조금 지금보다도 사실 회전약을 조금 더 빼주거나 아니면 좀 더 얇은 두께 공략이 필요했는데 살짝 길어지는 라인으로 빠져나갔고요. 와. 네. 오. 아, 네. 득점까지. 지금은 뭐 엄청나게 두꺼운 두께에서 와 이런 라인으로 득점이 만들어질 수가 있네요. 네. 거의 뭐 정면에 가까운 두께를 밀어서 시도했는데 네. 정말 어려운 빗개치기 공략을 하나 성공을 했습니다. 옆돌리기로 네, 뭐 충돌 다 피하고 네, 좋아요. 네. 이렇게 연속 득점 성공. 오늘 경기 첫 번째 연속 득점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손쉽게 연속 득점을 그래도 해주긴 했는데 아, 방학공 배치가 정말 어렵게 나왔어요. 네. 계속 더 득점을 이어나가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금 역회전까지 사용을 해서 네. 이렇게 각을 좁히는 사실 정말 뭐 선택 범위가 없을 때 시도하는 뭐 그런 경우는 있긴 하지만 좀 전 같은 경우 앞돌리기도 있었거든요. 네. 네. 뭔가 자신감을 좀 끌어오기 위한 또 그런 시도가 아니었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김재근 선수 다시 달아나는 득점. 지금 이 뒤돌리기도 상당히 좀 예리하게 지금 성공을 또 해냈어요. 김재근 선수가 힘 배분을 통해서 각도를 줄였는데 잘 맞춰냈고요. 옆돌리기 자, 여기서 이제 꼭 연결 점수가 또 필요한데 네. 네, 이번엔 나오네요. 연속 득점 성공. 다음 공을 조금 좋게 만들기 위해서 노란 공의 두께 사용을 상당히 좀 많이 했고요. 횡단으로 저 코너 근처에 배치를 시켰는데 아주 좋은 위치는 아닙니다. 뭔가 좀 애매한 자리예요. 네. 지금 대회전 시도가 아니고 장장 단으로 직접 시도하는 풀어냅니다. 네. 다시 또 첫 이닝에 이어서 오랜만에 다득점을 올리는 김재근 선수인데요. 자, 대회전보다는 우선 이 더블 쿠션 공략이 눈에 확실하게 보이기 때문에 속도까지 알맞게 잘 들어갔습니다. 지금은 단장장인 것 같은데요. 네. 자, 김재근 선수 흐름을 만들어 나갑니다. 자, 단장장 이후에도 한 번 더 장쿠션으로 아주 빠른 스피드로 내려가는 네. 워낙 뭐 스피드 사용이 잘 되다 보니까
그렇죠. 빨간 공 쪽으로 조금씩 내려가는 각도가 아주 정말 잘 만들어진 또 득점이 됐습니다. 네. 두 점차까지 좁혀졌던 두 선수의 간격이 점차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섯 점차. 빗겨치기. 자, 지금 빗겨치기도 정확하게 득점만 된다면 다음 공이 또 보장이 되는데. 네. 네. 이번에도 풀어내면서 5점 하이런을 만들어냈네요. 아, 뒤돌리기 형태가 네. 만들어지는 시도였거든요. 지금 노란 공이 조금 아래쪽으로 더 내려오면서 뭔가 뒤돌리기에 충돌의 위험이 있어요. 아, 그러다 보니까 김재근 선수 빨간 공을 끌어주는 시도랍니다. 저 아래쪽 공간이 조금 있기 때문에 사실 신경이 쓰이는데 네. 네. 아, 선택을 바꾸고 또 득점까지 성공을 했습니다. 이제 12대 4. 우선 뭐 내공 컨트롤 능력이 그래도 잘 되고 있는 김재근 선수. 자신감이 있는 이런 시도를 했을 때 득점 연결이 돼주면 그만큼 이제 더욱더 자신감이 있는 선택을 또 해줄 수가 있고요. 이번에도 좀 힘을 써야 되는 배치죠. 두꺼운 두께에서 네. 이것도 풀어내면서 지금 연속 7득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엄청난 집중력인데요. 확실히 김재근 선수 큐 끝의 감각이 상당히 지금 잘 나오고 있어요. 딱 원하는 지점으로 내공이 이동이 되고 있는데 지금 아주 쉬운 공 뭐 공략으로만 득점을 계속 쌓아준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자, 자신감은 조금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짧은 각이 여기까지 연속 7득점으로 13대 4 점수 차를 9점까지 벌렸네요. 지금 이 배치에서 이렇게 짧은 각을 노리는 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시도인데 득점은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상당히 비슷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한 이닝 사이에 너무 점수 차가 많이 벌어진 상황인데요. 뱅크샷. 단단상 이외. 하얀 공이 먼저 맞고 네. 들어가야 되는데. 그나마 가장 뭐 비슷하게 구사를 해볼 수도 있고 이제 득점까지 노려볼 수 있는 그런 뱅크샷 선택이었죠. 그렇죠. 근데 김재근 선수가 연속 7득점을 뽑아낸 상황이기 때문에 고상우 선수로서는 반드시 풀어냈어야 했던 공인데 풀어내지 못했습니다. 자, 레스트 사용을 하고 있고요. 원뱅크 넣어치기죠. 성공하면 세트는 끝납니다. 너무 네. 네. 너무 잘 들어갔어요. 뱅크샷 노려봤지만 득점 실패. 거기에 또 속도까지도 아주 부드럽게 들어가다 보니까 저렇게 짧게 나올 수도 있는 각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구상 선수의 득점. 다시 추격에 시동을 겁니다.
고상훈 선수가 사실 이 PBA 원년에 그때 당시에 이제 가장 좋은 성적이 나왔었는데 그러면서 팀리그 활동도 했었고요. 네. 지금은 팀리그에서 좀 빠져 있긴 하지만 그래도 뭐 선수들에게는 고상훈 선수의 그 아주 잘 경기를 네. 치렀던 그런 모습이 아직은 있습니다. 그렇죠. 언제든지 사실 뭐 평균 득점도 올릴 수가 있고 또 지금까지의 경기력으로 보면 이번 대회에서 또잘 발휘가 된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죠. 좀 고민을 하다가 앞돌 얘기를 길게. 네, 라인이 완벽하게 아, 네. 맞아떨어졌습니다. 고상은 선수도 다시 연속 득점을 이어나갑니다. 쪽으로 끌어주는 시도죠. 아, 너무 코너 깊숙하게 들어가지 않았나요? 네. 짧게 만들어졌어요. 네. 석점 따라 붙고 다시 자리로 돌아갑니다. 노란 공 쪽인데 더블 쿠션과 횡단. 지금은 뭐 더블 쿠션으로 시도를 하는 게아 그냥 횡단으로. 네. 네. 자, 김정은 선수가 이렇게 이번 배치를 풀어내면서 셋 포인트를 잡습니다. 오늘 김재근 선수의 뭐 자신감 있는 뭐 이런 속도 사용이 그래서 잘 맞아떨어져 주고 있는 득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한번더 힘을 좀 써야 되는 빨간 공 왼쪽인데 강력하게 스트로크했고요. 마지막 마무리에 끝까지 아, 네. 이렇게 곧바로 마지막 한 점까지 완성을 하면서 김재근 선수가 고상훈 선수와의 맞대결 1세트 승리를 가져갑니다. 그렇죠. 지금 일목적과 내공이 거의 뭐 직각 형태로 배치가 되어 있을 때는 지금 이 옆돌리기 대회전이 사실 굉장히 난이도가 있는 시도예요. 네. 이렇게 길게 만들어내기가 어려웠는데 김재근 선수 역시나 뭐 좋은 스트로크로 해결을 했습니다. 그렇죠. 안정적인 경기력이 돋보였던 1세트 김재근 선수가 승리를 가져갔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SBS 스포츠 아나운서 김재형입니다. 3년 동안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한 인터넷과 휴대폰, 그리고 가전제품 렌탈을 통해 현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인터넷 가입 시 최대 48만 원, 알뜰폰 또는 휴대폰 새로장만 없이 기존에 쓰시던 통신사만 변경하면 최대 3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 총 108만 원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울보증보험 8억 이상 들어있는 튼튼한 법인기업 인터넷 비교원. 23년 동안 현금 사은품 누적 983억 이상, 2024년 8월 기준 가입자 60만 명 이상으로 많은 분들께서 믿고 가입한 법인 기업인 만큼 안심하시고 가입하셔도 좋습니다. 잘 풀어내면서 연속 득점을 만들어냈던 김재근 선수가 1세트 승리를 가져갔고요. 이번 2세트는 고상훈 선수부터 경기를 치르겠습니다. 고상훈 선수가 1세트에 좀 빗나갔던 장면들이 조금 있었거든요. 네. 자, 지금 이제 정확도를 또 끌어올려야 되는 시점이 됐습니다. 네. 고상훈 선수는 직접 네. 시도하는 초구 득점.
이렇게 직접 시도하기 위해서는 또 강한 스피드가 좀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실수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죠. 자, 시원한 스트로크도 보여줬고요. 앞돌리기. 오. 네, 두께가 또 네. 너무 얇게 맞으면서 정도에서의 차이가 좀 발생했습니다. 아, 원했던 두께보다 얇게 맞다 보니까 저 뭐 궤도에서 완전히 벗어난 진행이 돼버렸고 철원 장면이 조금 초반에 또 나오면 저 스스로 뭔가 좀 기분이 아, 좋지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그런 기분에서 쉽게 벗어나기도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잘못하면 얽매이는 수가 있는데요. 아, 김재근 선수도 그렇죠. 조금 내려가는 각이 좀 많이 나왔던 더블 쿠션. 사실 이목적구 위치가 저 정도면 득점 확률을 크게 높일 수 있는 네. 네. 그 정도의 시도인데 오히려 이렇게 위쪽으로 넘어가는 게 가장 안 좋은 진행이에요. 네. 빠져도 아래쪽에서 빠지는 게 더 좋죠. 네. 고상훈 선수도 같은 더블 쿠션 시도합니다. 네, 뭐 완벽한 득점.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득점에 성공하면서 점수 2대 0. 뒤돌기. 네, 시원하게 풀어내면서 연속 득점. 뭐 큐끗의 감각을 조금 올릴 수 있는 이제 아주 정교한 샷보다는 초반에는 조금 뭐 시원하게 자신감 있는 스트로크를 하면서 득점을 해주는 것 또한 사실 좋은 방법이잖아요. 그렇죠. 너무나 정확하게 시도를 하다가 오히려 놓치는 경우가 더욱더 예민하게 반응이 되기 때문에 네. 3연속 득점에 성공하는 구상훈 선수. 붙어있는 공 지금 처리 아주 좋았고요. 알맞게 짧게 진행이 된 옆돌리기. 지금처럼 조금 다음 공 포지션이 완벽하게 만들어지지 않더라도 좀 시원시원한 공격들이 필요합니다. 사실 김재근 선수가 초반에 우선 1세트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거든요. 그렇죠. 자, 회전이 남아있는데 네, 네. 아, 이번에도 좋아요. 득점 성공입니다. 점수 6대 0. 세트 경기는 한 세트를 뭐 손쉽게 내줬다 하더라도 분위기를 바꿔낼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 이전 세트의 흐름이 무조건 그 다음 세트까지 이어지리란 보장도 없고요. 그렇습니다. 네. 네. 다시 고상훈 선수가 또 이번 2세트의 흐름을 잡아내면서 점수 7대 0 앞서갑니다. 초구 득점은 한 점밖에 나오지 않았는데 이렇게 또 바로 다음 이닝에서 네. 장타 연결을 시켜내고 있기 때문에 자 이제 고상훈 선수가 이 정도면 사실 어느 정도 이제 흐름을 가져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얇은 두께에서 지금도 긴 각도가 아주 좋아 보이는 네. 네. 그대로 들어가면서 7연속 득점, 점수 8대 0. 얇은 두께에서도 이제 짧아지게끔 쿠션 반발력을 살짝 이용해주는 좋은 공격이었죠. 아, 충돌을 네, 이렇게 피했네요.
아, 거침이 없습니다. 이번에도 성공을 해내면서 아직까지 김재근 선수가 득점이 없는 상황 속에서 점수 9대0. 두 선수가 서로 간에 해볼 만한 경기다 오늘 이러고 사실 네, 지금 네. 경기장에 왔을 거예요. 분명 만만치 않지만 그래도 해볼 만한 승부. 네. 자, 이 세트 집중력이 완전히 살아난 것 같은데요, 구상 선수. 지금도 굉장한 스핀볼, 네, 옆돌리기인데. 구상훈 선수도 역시나 뭐 좋은 스트로크를 가지고 있고요. 감각을 계속해서 끌어올려주고 네. 있는데 오, 여기서 원뱅크 스트로크 하네요. 와, 아, 네. 네. 구상훈 선수 굉장합니다. 마치 1세트에 차마 폭발하지 못했던 그런 날카로운 공격력을 2세트에 보란듯이 폭발시키고 있는 구상훈 선수인데요. 이번 뱅크샷마저 들어가면서 그렇죠. 공간이 상당히 컸고 지금 내공의 파워가 그대로 잘 분리가 되게끔 공격을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네. 득점 연결이 되네요. 큐를 놓을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이런 상황을 지켜만 봐야 하는 김재근 선수인데 벌써 13점까지 왔죠? 이번엔 고민이 좀 깊어지는 것 같은데요. 자, 정석적으로는 지금 뭐 앞돌리기 형태로 시도를 하는 게 좋고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회전이 많이 들어가는 이번에도 성공입니다. 자, 고상 선수가 이번 한 이닝 동안 또 이렇게 연속 득점을 계속 몰아치면서 세트 포인트 순식간에 네. 지금 네, 두 자릿수 점수가 나왔고요. 자, 마지막은 옆돌리기로 네, 이대로 마무리. 네, 마무리까지 성공을 하네요. 자, 정말 놀라운 경기력입니다. 구성훈 선수가 단 2이닝 만에 2세트 승부를 가져갔습니다. 1세트에 그 뭔가 조금 정확도가 떨어졌던 그런 네. 모습이 보이긴 했는데 2세트는 뭐 정말 아주 빠른 시간에 이렇게 세트를 또 가져오면서 분위기를 완벽하게 바꿔낸 고상훈 선수. 아, 멋지네요. 그렇습니다. 2세트는 김재근 선수에게 반격의 기회조차 허락하지 않았던 고상훈 선수. 이렇게 2세트 승리를 가져가면서 세트 스코어는 1대1이 됐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3점대 지금 평균 네. 득점이 나오진 않고 있어요. 그렇죠. 그만큼 저 3점대를 넘는 기록은 정말 대단한 기록이에요. 네. 한 대회에서 사실 많이 나와봐야 몇 경기 되지 않는데 저 엄상피 선수가 만들어낸 거죠. 그렇습니다. 다시 세트 스코어 1대1인 상황. 김재근 선수가 3세트 먼저 출발합니다. 이제 김재근 선수가 또 2세트에 그 여파를 조금 끊어내면서 경기를 잘 풀어야 되는데 네. 네, 초고 득점은 좋습니다. 자세를 한번 풀었죠? 지금 빗겨치기와 아주 얇은 두께 두 가지 공격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이제 빗겨치기죠? 네. 득점 성공. 이번 3세트에서도 첫 이닝 연속 득점 이어갑니다. 잠깐 자세를 풀어봤던 건
한 차례 더 한번 공의 움직임을 한번 다시 체크를 한번 해본 거예요. 네. 확실히 편하게 나오는지 그 체크를 해주고 득점을 했고요. 지금은 얇은 두께에서 공격을 해야 됩니다. 뒤돌리기로. 네, 깔끔하게 맞춰내고 있는데요. 네. 이번 3세트도 초구 성공 이후 계속 연속 득점에 성공을 합니다. 김재근 선수도 2세트 고상훈 선수 뭐 그 화끈한 공격력을 보면서 네. 저 지금 마음가짐이 조금은 더 단단해졌을 거예요. 그럴 네. 수 있죠. 이제 한 이닝도 쉽게 내줘서는 안 된다는. 그렇죠. 네. 가끔은 이런 타이트한 경기에서 굉장히 좋은 기록이 나오기도 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야, 여기서 오 조금 위험했는데 네, 네 맞춰냈죠. 4연속 득점 성공. 아주 타이트한 경기를 펼치다 보면 선수가 서로 그런 시너지를 얻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네. 당구 경기도 충분히 그런 경기들이 자주 나오고요. 또 오히려 서로 너무 안 풀리다 보면 경기력이 좀 떨어지는 경우도 발생을 하는 걸 보면 그렇습니다. 네. 상대 간의 시너지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점수 4대 0. 자, 두껍게 밀어줬고요. 내공이 네. 득점 됐죠. 지금 길어질 수 있는 라인도 사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끝까지 한번 네, 봐야 되는데. 여기서 빨간 공 뒤쪽으로 네. 네, 득점이 완성이 됐습니다. 첫 이닝부터 바로 5점 장타를 뽑아내는 김재근 선수. 빨간 공 쪽으로 나가는 길이 없다 보니까 네. 투뱅크예요. 네. 목적구에 맞히질 못했네요. 네, 투쿠션 이후에 저 노란 공의 한쪽 면을 맞춰야 되는 시도다 보니까 저 회전장 사용도 또 많이 했고요. 여기서 넘어가는 각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첫 이닝부터 5대 0. 5점 차 벌어져 있는 상황. 단콩 배치가 원뱅크 넣어치기. 오. 자, 지금 이 부분까지 생각을 하고 빠르게 시도했는데 네. 네. 득점 성공. 살짝 인사를 하는 모습이었죠. 자, 직접 득점이 돼도 되는 네. 그 정도의 뭐 형태고 만약에 길게 진행이 됐을 때 이렇게 대회전까지 가능했던. 마지막에 충돌이 났는데 득점이 됐습니다. 지금 이 짧게는 너무 짧아진 진행이죠. 뱅크샷 득점으로 석점 차까지 추격했습니다. 그래서 코너를 조금 더 완만하게 살짝 길어지는 쪽으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근데 지금 선택은 만약에 그렇게 돌았더라면 하얀 공과 바로 또 충돌이 나는 네. 네. 그런 형태의 또 바로 형태가 만들어질 수도 있었고요. 오, 김재근 선수 좀 부드럽게 시도한 공. 이번에도 목적구 네. 사이로 지나가네요. 어렵네요. 네. 최대한 길게 각을 만들기 위해서 저 안 나오는 또 브릿지에서
굉장히 부드러운 스트로크로 네, 시도를 했는데 3까지는 우선 어느 정도 맞았어요. 그렇지만 네. 힘이 좀 빠지면서 짧아졌고요. 아. 충돌은 피했고 네. 득점 성공입니다. 지금도 조금 위험한 빨간 공의 움직임이었는데 고상훈 선수 그래도 득점이 됐습니다. 자, 이제 하얀 공 오른쪽으로 옆돌리기가 있나요? 네. 맞춰냅니다. 다시 연속 득점 시작하는 고상훈. 되지 지금 뭐 뱅크샷 시도를 또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3 뱅크로 득점은 좀 어려워 보이고 저 2 뱅크죠? 네. 투 쿠션 이후에 하얀 공 오른쪽을 맞추는 우선 뭐 각도 계산을 해줬고 시도합니다. 네. 네. 뱅크샷 풀어내면서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점수 6대5. 지금 이 정도 속도 사용을 하면서도 정확하게 네, 두께 공략을 해주는 만약에 지금보다 좀 느리게 공략을 했을 때는 빨간 공 아래쪽으로 빠져나갈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과감한 선택을 했는데 고상훈 선수 정말 조금씩 더 득점력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앞돌리기 충돌도 피했고요. 네. 그대로 또 진행이 되면서 다시 한번 장타를 뽑아냅니다. 이 어려운 공을 앞돌리기로 시도를 했고 여기서 이제 또 분명히 충돌 타이밍이 있었던 배치인데 피해주네요. 고상훈 선수가 지금 잘하고 있기도 하지만 저 운도 좀 네. 계속해서 조금씩 이어지고 있는 이번 세트에서도 자신의 흐름을 만들어내는 고상훈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자, 여기서 장타로 연결을 또 해주고 있고요. 네. 뒤돌리기 네, 놓칠 수 없죠. 자, 이렇게 또 7점을 연속으로 몰아치면서 점수 9대5. 빨간 공이 또 워낙 빅볼이었기 때문에 득점을 해줬고 뭔가 이 경기 운이 따라주는 상황이 분명히 나오는데 지금 고상훈 선수 쪽으로 확실히 지금 3세트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코너 아주 깊숙한 지점만 아니면 또 득점이죠? 네. 네. 멈출 줄 모르는 연속 득점 행진. 이제 10대5. 고상훈 선수 지금 뭐 이번 시즌 장타력이 10%를 네. 살짝 넘기고 있는데 역시나 뭐 장타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아주 좋은 고상훈 선수네요. 그렇습니다. 자, 또 연결이 됐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죠. 뒤돌리기. 아, 오. 여기서 두께 공략이 네. 좀 많이 됐어요. 네. 충돌에 걸리면서 연속 득점 행진은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아, 내공이 좀 붙어 있다 보니까 살짝 길어지게끔 앞으로 밀어준다는 게 네. 네, 두께가 좀 더 맞았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충돌이 발생이 됐습니다. 자, 6점 차 벌어지게 된 상황. 오, 살짝 고이 네. 움직였는데요. 목적 구간에 네. 우선 충돌이 났고요. 그만큼 두꺼운 두께에 또 공략이 되다 보니까 김재근 선수의 공은 아래쪽으로 내려가지 않는. 아, 김재근 선수 확실히 지금 고상훈 선수 이 장타가 터지면서 네. 네. 김재근 선수는 좀 다운이 됐고요. 그렇죠. 뱅크샷. 네, 과감하게 단단장으로 또 내려오는. 자. 와. 오, 네. 네. 자, 고상훈 선수 이번 3세트에서도 뱅크샷을 지금 3개째 성공을 시키면서 득점력에 불을 붙이고 있습니다. 득점 확률을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큰 각도로 만들었는데 네. 처음 시도는 빨간 공을 맞추는 시도예요. 그렇지만 빨간 공이 안 맞았을 때 저 하얀 공 맞고도 득점이 되는 라인으로 아, 이렇게 득점이 또 됐고요. 그리고 빠르게 뒤돌리기. 아, 네. 또 연이어서 곧바로 득점을 올리면서 3세트 세트포인트. 어, 고상훈 선수가 이 정도로 템포가 좀 빠른 선수였나요? 굉장한 템포죠. 네, 초반에 지금 같은 템포로 공격을 하다가 실수했던 장면들이 사실 나왔었는데 지금은 뭐 완벽하게 계속 득점이 되고 있고요. 네, 마무리까지 그리고 또. 자. 네. 2세트에서는 2이닝 만에 끝을 냈다면 이번 3세트는 3이닝 만에 또 승부를 끝냈네요. 와. 자, 정말 대단합니다. 아, 기회를 잡으면 놓치질 않는 고상훈 선수인데요. 정말 순식간에 경기의 양상을 이렇게 바꿔주는 네. 네. 고상훈 선수의 또 폭발적인 득점이 나와주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세트 스코어는 2-1.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틈없이 몰아쳤던 네, 고상훈 선수고요. 아. 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상훈 선수가 물론 김재근 선수와의 승부에서 승리를 하고 8강을 가느냐도 관건이지만 이 정도 득점력이면 또 에버리지에도 굉장한 관심이 그렇습니다. 집중될 것 같습니다. 지금 웰컴 탑랭킹이 네. 3점대를 넘기고 있는데 지금 고상훈 선수 기록이 3점대를 넘기고 있어요. 아, 그렇죠. 네.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이번 4세트는 먼저 출발했고 초보를 잘 풀어냈습니다. 아, 분명 경기 시작하면서 깨지기 어려운 기록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구성훈 선수가 굉장한 에버리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이제 이 4세트에서 한 번 더 폭발적인 득점이 나와준다면 네. 저 정말 그 어려운 또 쉽지 않은 기록을 깰 수가 있고요. 그렇죠. 이 공이 아, 넘어가네요. 얇은 두께에서 회전량의 조합인데 고상훈 선수가 네, 딱 회전이 바로 원쿠션에서 받는 순간 저 넘어간다는 거 알았고요.
그렇습니다. 고성 선수는 오늘 경기 성공을 잡은 세트에서 연속 득점은 아직까지 이뤄내지 못했습니다. 지금 빨간 공 빗겨치기. 네. 오. 네, 아, 차이가 좀 있죠. 네. 아, 급격하게 또 김재근 선수의 집중력이 네. 흐트러진. 네. 지금 아. 뭐 두 세트 정말 강펀치를 맞았어요. 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자, 김재근 선수의 또 큐끝이 굉장히 무뎌졌습니다. 네. 아무리 멘탈이 단단한 선수라고 할지라도 쉽게 집중력을 계속해서 발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건 확실해 보입니다. 네. 자, 다시 횡단. 네. 네. 득점 성공. 연달아 2세트와 3세트를 모두 2이닝, 3이닝 만에 또 상대가 가져가는 승리를 맞기가 쉽진 않으니까요. 그렇죠. 사실 두 세트만 놓고 보면 5이닝에 30점을 지금 고상훈 선수가 해낸 거예요. 네, 그렇죠. 두 세트만 놓고 보면 에버리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어지는 공격도 득점 성공. 바로 넣어치기 시도였죠. 네. 또 오늘 사이사이에 이렇게 2득점짜리 공격을 곁들였는데 또 성공률이 좋게 나오면서 득점력이 더욱더 폭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도 쉽지 않은 또 뱅크샷에서의 사실 득점력이 좀 좋았어요. 네. 어려운 공 계속해서 해결을 하고 있는데 아, 이번에도 그렇죠. 오른쪽 회전이 들어가 있고 원뱅크. 자, 내려오고 있는데 오, 네, 득점 또 됐습니다. 와, 네. 대단합니다. 연속 뱅크샷 득점. 아, 지금 코너를 또 살짝 좀 빠르게 돌지 않았나 이렇게 느껴졌는데 마지막에 또 살짝 걸쳐주는 득점이 됐고요. 아, 거침없는 템포로 또 계속해서 연속 득점. 아, 오늘 경기 2세트부터는 고성훈 선수에게 이 5점은 너무 쉬워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저 웰컴 탑 랭킹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그 정도의 경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죠. 지금 세트에서 4이닝 안쪽에 세트 마무리가 되면 1위 자리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아, 네. 네. 정말 기대가 되고 있는데 고성훈 선수가 너무나 지금 잘해주고 있네요. 네. 그럼 이번 4세트에서 이번 16강전 승리와 함께 또 웰컴 톱 랭킹 기록까지 그렇죠. 또 동시에 도전을 하게 됩니다. 사실 선수 입장에서는 이 대회에 출전한 선수 중에서 가장 높은 한 네. 경기지만 네. 그런 평균 득점이기 때문에 여기서 네. 이 빗겨치기 좀 고민을 했는데 아쉽게 빠뜨립니다. 사실 뒤돌리기도 가능했어요. 조금 더 손쉽게 정확하게 시도를 한번 해봤던 공이 길어지기가 좀 쉬웠던 라인에서 네. 회전 전달을 조금 덜 해주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재근 선수가 곧바로 점수를 내면서 상대의 흐름을 끊어줄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빗나가고 말았네요. 두께가 우선 살짝 얇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빨간 공이 이목적구를 거의 충돌이 나는 네, 바로 옆으로 빠져나갔어요. 자, 보시면 빨간 공이 노란 공 바로 옆으로 지나가고 이제 내 공은 또 짧아진 이유가
두께가 얇게 맞다 보니까 분리각이 빨리 생긴 거죠. 좀 길어지는 라인이 되지 못했고요. 오, 오 여기서 원뱅크. 네. 지금 정도 되면 이제 고상훈 선수도 경기가 워낙 잘 되고 있다 보니까 네, 급해질 수가 있는데. 그렇죠. 하얀 공을 앞으로 조금 더 밀어낸다는 게 고상훈 선수도 얇게 맞고 충돌이 지금 득점 방해를 했습니다. 8점 차 끌려가는 상황. 네. 지금 3이닝 연속 득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재근 선수도 지금 평소의 공격력이 발휘가 되지 않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뭐 순식간에 경기 분위기가 바뀌다 보니까 그렇죠. 멘탈적으로 사실 힘들어진 모습이고요. 그렇죠. 자, 아래쪽 돌아서 득점. 네. 네. 나오면서 맞았습니다. 자, 다시 득점에 성공하는 고상훈. 뒤돌리기 5 쿠션. 자, 내공이 약간 휘어지면서 조금 짧아지긴 했는데 확실하게 득점이 됐고요. 빨간 공 왼쪽 옆 돌리기. 벗어나네요. 모든 공을 뭐 다 맞출 것 같은 고상훈 선수가 네. 네. 지금 뭔가 배치가 조금 또 잘 풀리고 있는 상황인데 네. 자, 이런 미스가 지금 나왔고요. 오히려 또 너무 괜찮았다 보니까 살짝 또 집중력이 흐트러질 수도 있죠. 그렇습니다. 사실 당구는 순식간에 분위기를 좋았다가 나빠질 수도 있는 경기고요. 네. 뱅크샷. 득점을 가로막았습니다. 네, 김재근 선수 쉽지 않네요. 네. 1세트의 그 좋았던 흐름이 사실 2세트에서 완벽하게 우선 한 차례 끊어졌었고. 그렇죠. 세트 경기니까 다시 또 언제든지 바꿔낼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3세트에 한 차례 더 강펀치를 맞다 보니까 김재근 선수. 네. 그렇습니다. 아직 4세트 득점이 없는데요. 아주 어려워진 상황이에요. 여기서 뱅크샷. 아, 네. 그대로 들어갑니다. 자, 고상훈 선수 다시 한번 돌파구를 만들어내네요. 제가 4이닝의 세트 마무리가 되면 확실하게 네, 탑랭킹 1위로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5이닝은 한번 계산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뒤돌리기는 자연스럽게 짧아지면서 득점이 또 됐습니다. 네, 이렇게 다시 연속 득점의 흐름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 두 선수의 흐름이 참 대조적입니다. 김재근 선수가 오늘 또 유독 뱅크샷 성공이 없었거든요. 네, 반면에 고상훈 선수는 계속해서 뱅크샷으로 득점을 올려주면서 흐름을 잡았죠. 이어지는 공 되돌리기 올라오면서도 득점이 가능하고요. 네, 네 이렇게 또 한 번 득점 성공. 확실히 이 PBA 투어 경기에서는 이 뱅크샷이 차지하는 또 득점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죠. 정말 그리고 또 분위기를 바꿔내는데 뱅크샷만한 게 없고요. 네.
네, 이번에도 공을 풀어내면서 자, 이제는 매치 포인트. 살짝 짧았었는데 네. 그래도 끝까지 회전 전달이 되면서 득점이 됐고요. 오, 지금 조금 뭐 두꺼운 두께로 만약에 득점이 됐더라면 바로 마무리까지도 네, 될 수 있었던 그런 공격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구성훈 선수가 살짝 마무리를 앞두고 까다로운 배치를 받았는데요. 옆돌리기가 가능하긴 하지만 정말 얇은 두께 공략을 해야 되고요. 옆돌리기가 아닌 고장훈 선수 오늘 공격으로 봐서는 뭐 강하게 밀어칠 수도 있고 투뱅크도 가능해 보이는. 오, 얇은 두께 공략을 하나요? 어, 투뱅크였네요. 자, 마지막 뱅크샷 시도. 아, 좀 두껍게 맞다 보니까 그대로. 네. 네. 이목적구 쪽으로 네, 진행이 됐습니다. 지금 투쿠션이에요. 네. 맞죠? 뭔가 확률적인 공격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같은 뱅크샷 시도를 해야 되는데 오늘 뭐 감각도 아주 좋았는데 마지막 득점이 되진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재근 선수도 뱅크샷 플러스 형태 단, 장, 장으로 네, 네, 이번엔 풀어냅니다. 자, 오늘 경기 첫 번째 뱅크샷 득점 성공. 어, 그러고 보니까 정말 김재근 선수 오늘 첫 번째 네, 뱅크샷 득점이네요. 네. 번번이 뱅크샷에서 좀 실패를 하면서 경기 흐름이 막혔던 김재근 선수였죠. 1세트에서도 사실 득점을 많이 해주긴 했는데 뱅크샷 득점은 없었네요. 아, 너무 두껍게 맞으면서 내공이 바운드가 됐고요. 이렇게 되면 우선 길어질 수밖에 없는. 어렵게 또 4세트에 첫 득점을 만들어냈지만 자, 네. 아니 지금 마지막 배치가 네, 자세가 좀 어렵긴 하지만 그냥 원뱅크 넣어치기가 아주 쉽게 나온 걸로 보여졌습니다. 여기서 워낙 두껍게 맞다 보니까 장쿠션 쪽으로 저 바운드가 되는 진행이 됐고요. 그렇죠. 네. 자, 들어가면 그냥 득점. 네. 네. 이렇게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구성훈 선수가 좀 손쉽게 마지막 득점에 성공을 하면서 세트 스코어는 3-1. 구성훈 선수가 이번 휴온스 PBA 챔피언십 8강으로 진출합니다. 아, 구성훈 선수도 굉장한 경기력을 보여줬는데요. 그렇습니다. 오늘 뭐 어떻게 보면 구성훈 선수 오랜만에 네, 정말 시원시원한 공격적인 플레이를 또 해줬고 화끈한 지금 네, 정말 득점이 아주 잘 나왔던 네, 경기가 됐어요. 그렇습니다. 완전히 상대에게 뭐 추격의 기회조차 제공하지 않을 만큼 완벽한 경기력으로 이번 16강 경기 승리를 따낸 고상훈 선수입니다. 네, 김재근 선수도 1세트를 따내고 지금 네, 경기를 내주긴 했는데 그렇죠. 고상훈 선수가 워낙 잘해줬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축하의 인사를 건네는 모습 아주 보기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상훈 선수가 휴온스 PBA 챔피언십 8강 무대를 밟으면서 자신의 이번 시즌 첫 8강 무대 도전을 하게 됐습니다. 세트 스코어는 3-1. 고상훈 선수가 승리를 거뒀고요. 중계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창용 해설위원 함께했고요. 저는 캐스터 김세연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